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필이면 이 총알이 영 좋지 않는 곳에 맞았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아,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아,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에, 종아리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연구원! 아유! 안정을 취하세요. 충분하면 다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답답지 못합니다.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전화 좀 갖다 주시오. 이보세요. 여긴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전화는 없어요. 당신 다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전화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전화가 없다고? 아니,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 날 보고 성불구자가 된다고?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내가! 안 돼! 안 돼!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돼! 김도환이 이놈!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당신들 누구요? 수도경찰서에 왔어. 우리 주인님이셔. 아, 그렇습니까? 경찰이라고요? 그렇소. 당신 심영이라는 배우요, 맞소? 그렇소. 김도환이가 송총에 맞았소? 그렇소. 김도환이가 쐈소. 김도환이 패들 말이오. 김도환이야, 김도환이 패야. 똑바로 말을 해야지. 그래, 어딜 맞았소? 여기 이쪽에. 그러게, 왜 그렇게 설쳐? 조용히 살려면 설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아주 이거 확실하게 못 쓰게 됐구만. 사형 불능이야. 당신 경찰이 맞소? 응? 경찰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왔겠어?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배우면 예술을 해야지 왜 공산당 선전하다 이 모양이야? 김도환이 배가 쌌다. 그때가 몇 시쯤이요? 11시 조금 못 돼서요. 이보시오. 형사 양반, 그보다도 나 여기 오래 있으면 그놈들에게 또 죽소. 나 좀 다른 병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 병실을 좀 지켜주시오. 요즘 경찰 당신을 지켜줄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런 말은 병력도 없고. 저 보호자한테는 연락을 해봤어, 의사 양반? 네, 했습니다. 곧 환자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전화 좀 주시오. 전화 좀 하게 해달란 말이오. 대개 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했어. 여기선 전화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전화가 안 된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 조사 대상이야. 우리의 경찰 허락 없이는 당분간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의사 양반? 네. 네, 형사님.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오. 뭐 조사할 것도 없구만. 총알이 낭심을 지나갔다면서 불알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그래 뭐 그거야. 의사 소견서를 보면 될 거고. 뭐 할 말 있어?
공산당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오. 아니면 공산당 청년 전위대에 연락을 좀 취해주시오. 부탁이요. 그건 안 돼. 전위대나 공산당이 아주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그러다 진짜 김도환이 부대가 온다면 시가전이 벌어질 거야. 또 봅시다. 편히 쉬시오. 아니 이보시오. 이보시오. 전위대에 좀. 안 된다고 했잖소. 또 봅시다. 가자. 이 반동놈의 새끼들. 경찰이 아니라 모두가 김도환이고 안비들이야. 이거 큰일 났구만. 아휴. 영락 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저놈들의 소문입니다. 어머니, 빨리 전위대에 알려주세요.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아, 맞아요,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김도환 놈들이 올 거예요. 그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 조그만 실명이 나 두환이야. 왜 왔는지 알겠나? 영아, 영아. 백돌은 누구시오? 이자가 바로 김도환입니다, 어머니. 뭐라고? 용태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구만. 이봐, 시명이.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김도환 여보, 길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빨리 죽이고 갑시다. 안 돼요.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요. 비키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왜들 들으시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야, 너 골수빨갱이 맞잖아. 엉터리 선동용어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속였어. 공산당이 뭐가 어쨌다고? 야, 이 새끼야.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 낙원이 뭐 어째? 다시 주접 한번 떨어봐봐! 왜들으시오 용서들 하시오. 우리 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용서들 하시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소. 이 의미가 못나서 이 지경이 됐소. 비키시오. 비키란 말이야. 우리 아들 소리하고도 남한테 죽이시오. 자식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 탓이라 했소. 전 그러면 나서시오. 나서란 말이오. 젊은이들. 이 노인네가 비키라니까! 아, 용서해 주시오, 제발. 김도환 대장, 나 좀 살려주시오. 안 돼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늙은이를 봐서 살려주세요. 비키시죠. 내 이렇게 빌겠소.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날 보고 죽으라면 죽겠소. 댁들도 집에 돌아가면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지 않소. 애비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요. 용서하시오, 김도환 대장. 나 없으면 노모께서 혼자 사시하오. 제발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 시간이 없다고 했어, 김도환 여보. 허락하시오. 아니, 진짜 이러고 있을 겁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시오? 보시오, 젊은이.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빕니다. 죽을
죽은 귀신도 지성으로 빌면 들어준답니다. 우리 못난 아들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소. 정말이요. 아니 김전호 여보. 혜미야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죽은 사람 살리는 셈치고 은혜 한번 베푸시오. 제발. 김두한 외봉답지가 않소. 이놈은 골수 빨갱이요. 아 이놈을 죽이려고 천신만고 끝에 중앙극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이제야 뭘 망설입니까? 이봐 신영이. 예. 정말 약속할 수 있겠나? 예?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겠나? 공산당을 안 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아니 김전호 회봉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요? 공산당 알 거야 안 할 거야? 어서 대답해 드려라. 다시는 안 한다고. 어서.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내게도 예전에 너처럼 어머님이 계셨다. 여기에다 이름을 써라. 백지 전향서야. 전향합니다.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름을 써. 아, 알겠어. 어서 써라, 어서 써. 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넌 오늘 시체가 됐을 것이다. 넌 전향서에 서명을 했다. 공산당을 탈퇴한 것이란 말이다. 그렇지? 예, 예. 어머니를 잘 모셔라. 다음에 또 걸리면 넌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너 정말 운 좋게 살아가는구나. 응? 하지만 너 어차피 보좌가 된 놈이지. 다음에 걸리면 그때 진짜로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너는 완전 거품 팔았구만. 아이, 진짜. 저기 대장 동무, 열성당원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반동 김두한의 건축 앞에 무릎을 꿇고 전향서까지 썼어. 나는 당을 배신했어. 나를 죽여주시오. 두한이 너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끝까지.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대장동무, 심형동무를 전향사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아닙니까, 대장동무? 배신자라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요? 공산당을 하면 저쪽에서 죽을 판이고 안 죽으려고 서명을 하면 이쪽에서 배신자라고 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공산당 안 해요.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이런 반동 노인네를 보았나? 어허. 애들 이래. 전향서에 이름을 썼다면 반동이 분명합니다. 당을 배신한 것입니다. 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 그 전향서는 진심이 아니다. 이미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비판을 한 것이나 똑같다.
아니 그렇소, 심영동무. 하지만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소. 동무에 관한 사후 대책을 윗선과 논의해보겠소. 김도환이가 다녀갔다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내일 중으로 동무에 관한 처신을 결정하겠소. 고맙소, 전희대장 동무.